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모스 아날로그 회로 설계 기초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한 7시간에 걸쳐서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 기초라는 그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좀 어드밴스 내용들도 물론 뒤쪽에 나오지만 주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주로 특히 이제 대학원이나 혹은 회사의 신입사원들 대학원 신입생이나 회사의 신입사원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뒤쪽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 내용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랑 홈페이지는 이와 같으니까 여기 혹시 강의 끝나고 질문 있으시거나 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필요한 자료들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자료라든지 학교에서 강의한 자료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강의 그 교재를 보시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7시간에 우리가 다,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도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강의 그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주로 이제 참고로 한그 교재들은 그 라자비의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시모스 인테그럴 서킷이라는 책. 뭐 대부분 회로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교재인데 이 책에 기반을 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 책에 이제 번역에도 참여해서 이제 그 기여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일판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많이 나왔다가 많이 이제 참고를 했다가 올해 작년에 이제 2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2판 내용까지 여기 아직 반영은 못했고요. 강의 교재에 주로 1판 내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이 책이 이제 좋은데 이 책이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 2판에서 보완이 되긴 했는데 OPMF 부분의 디테일한 회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돼 있는 게 이제 1판에서의 그런 단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회로의 설계 메소돌로지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언급한, 교재가 알렌의 시모스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두 가지, 그 교재를 참, 두 가지 교재를 참고로 해서, 강의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참고로 이렇게 보실 그런 텍스트 북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주로 이제 앞부분은 비교적 간략하게 아날로그 IC, 모스펫의 기본적인 사항들, 특히 이제 대부분 학부 전자회로를 수강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거기보다 조금 더 전자회로, 학부 때 배운 전자회로하고 그다음에 실제 회로 설계에서 필요한 내용이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회로의 바이어싱 기법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밴딩의 레퍼런스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밴딩의 레퍼런스 회로 포함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 교재 앞에서 보셨던 텍스트북의 순서를 보시면 싱글 스테이지 디퍼런셜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다음에 OPMF, 피드백, 프리퀀시 컴펜세이션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갈 예정이고 특히 이제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때 전자회로 때 주로 다뤘던 내용이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그다음에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요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고 결국에는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핵심 블락이다라고 하면 OPM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PMF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OPMF 설계를 하실 때 항상 고려를 해야 될게 주파수 응답 특성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에서 주파수 응답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다음에 요걸 감안해 가지고 OPMF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를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OPMF를 이 오픈 룹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죠. 대부분의 경우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근데 피드백을 걸게 되면 문제가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대부분 걸어 사용하는데 발진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주파수 보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파수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오늘 7시간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킵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좀 보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면 따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인데요. 이제 그 저희가 이게 시모스 아날로그 회로 설계 기초니까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신호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그런 그 신호고, 아날로그 신호 자체는 굉장히 작다, 신호 자체가.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인터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호 위에 다른 신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줄여서 AFE라고 부르는 모든 그런 어떤 시스템 구조는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합니다. 그게 센서가 됐든지 바이오 뭐 센서 혹은 뭐 여러 터치 뭐 바이오 모든 그런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신호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폭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피어러 내지 원하지 않는 그런 노이즈가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필터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증폭기 필터를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처리를 해야 되죠. DSP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주로 아날로그 부분이 될 텐데, 증폭기도 결국 핵심적인 물락이 OP앰프, 필터, 액티브 RC 필터를 구현하면 OP앰프 핵심, ADC 핵심 블락 OP앰프 혹은 뭐 컴패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응용 회로들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키 핵심 블락에 대해 키 블락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하는 그런 사양을 만족하는 그런 증폭기 필터 ADC들이 다 다릅니다. 공정마다 다르고 응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라자비 텍스트북에 1장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그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는 주로 이제 속도하고, 그쵸? 속도하고 전력 소모들 위주로 그런 트레이드 관계가 있는데, 아날로그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티 디멘전한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전력, 뭐 이득, 정밀도, 공급 전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가 다양하다라는 거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항상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정밀도 뿐만 아니고 이제 잡음, 오늘은 시간상 잡음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잡음, 그 다음에 크로스톡, 인터피어러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자에 세컨더 이펙트라든지 혹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회로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보다는 주로 풀 커스텀에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소자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예전보다는 그 디바이스 모델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정확해지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한 분야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들 얘기를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회로 쪽에서도
특히 아날로그 회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IoT 혹은 웨어러블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핵심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 IoT용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해야 된다, 혹은 그 웨어러블 기기용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보다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전압. 서플라이 전압이 지금까지는 디지털 회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췄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거의 스레쉴드 볼테이지 부근까지들 많이 낮추고 있는데, 아날로그 회로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디지털보다 높게 사용을 하는 걸 지금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그 IoT 웨어러블의 저전력 특성을 만족하려면은 VDD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특히 이제 고성능 아날로그를 구현하되 디지털에 같이 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키텍처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요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요 부분이 그렇게 그냥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정도로 추측만 했었는데, 최근에 급속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가. 그래서 이쪽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날로그로 해서 뒤에 볼테이지 스윙도 보겠지만, 볼테이지 스윙의 제한이 점점, 서플라이 전압이 낮아지면서 볼테이지 스윙의 제한이 점점 오기 때문에, 그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많이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OS 기술, CMOS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CMOS라고 하는 거는 그 컴플레멘터리 MOS가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이 요게 되겠습니다. 가장 큰 그 메리트는 소자를 작게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제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자가 굉장히 스케일링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거의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CMOS 공정을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CMOS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태틱 커런트가 거의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스위칭 할 때만 발생하는 다이나믹 커런트가 다이나믹 파워 컨섬션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전력 소모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 BJT나 다른 소자보다 다 나쁩니다. 근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MOS 디바이스를 이제 꾸준히 발전시켜서 뭐 고 수십 기가 혹은 수백 기가헤르츠의 고속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보실 그런 회로 설계 메소드로지를 보시면 크게 이제 뭐 요 네 단계로 하이어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게 ADC도 필요하고 클락 리커버리 회로도 필요하고 이퀄라이저도 필요하고 뭐 앰프나 필터도 필요하고 이런 그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죠. 이게 이제 그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내에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요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간 회로들을 어떤 구조로 설계할 거냐, 이거는 회로의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정하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OPAMP라든지 컴퍼레이터를 설계하는 게 이제 서킷 디자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킷 디자인 단계, 빌딩 블록을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자들을 또 그 소자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자 레벨의 그런 설계.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그 아날로그 회로 설계,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라든지 아날로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관한 지식들이 다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보통 회사에서 접근하실 때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미리 내가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있고 요거를 다시 나눠서 설계를 하죠. 여기에 있는 앰프라든지 ADC를 이렇게 나눠서
요 사양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만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해지면 이런 구조를 택하자. 예를 스위치드 캐패시터라든지 여러 구조를 택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들을 이제 실제 트랜스 레벨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레이아웃해서 제작을 하고,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주로 되고요. 이제 특히 여기 이제 그 기초기 때문에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이 계신데, 어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바텀업으로도 이제 공부를 하죠. 지금 이번 강의에서 공부할 그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로 이 소자, 모스 소자의 특성들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그 빌딩 블락의 앰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위 레벨은 아키텍처적인 측면이고, 또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킷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강좌들, 뭐 ADC 강좌라든지 PLL 강좌라든지 뭐 여러 시스템 관련된 그런 강좌들에서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로버스트니스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는 뭐 디지털 회로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아날로그 회로는 특성이 앞에서 보신 굉장히 작은 신호를 처리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로버스트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 어디에 경고해야 되느냐? 프로세스, 볼테이지, 템퍼러처. 그래서 PVT 베리에이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프로세스, 볼테이지, 템퍼러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강인해야 된다.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는 내가 목표로 하는 서플라이 전압이 그 3V라고 하면은 그 3V에서만 설계를 하면 안 되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까지도 동작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온도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 근데 온도가 마이너스 한 20도에서 뭐 플러스 뭐 100도, 뭐 150도, 그 사양마다 다른데 그 범위까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느냐?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합니다. 마이너스 20도하고 플러스 100도하고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모빌리티도 달라지고 옥사이드 두께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자 파라미터들이 웨이퍼간 다릅니다. 그래서 소자의 칩 산포죠. 칩 산포. 그래서 공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트랜지스터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0.7이 됐다가, 어떤 트랜지스터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0.6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포를 반영해야 되고, 좋은 회로를 설계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 산포가 적은 공정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재의 모델링이 정확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더 비싸죠, 공정이. 지금 회로 공정 중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회사 중에 TSMC가 넘버원이죠. TSMC 같은 경우는 제일 비쌉니다. 제일 커스터머도 많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싸지는 대신에 이 산포가 커집니다. 산포가.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 최근에 팹들이 많이 생기는데, 중국에 있는 팹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베리에이션,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요런 베리에이션들에 대해서 아주 강인하게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산포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을 시뮬레이션 할 때 모든 소자들, 트랜지스터 PMOS나 NMOS 트랜지스터들이 같은 베리에이션을 겪는다고 일반적으로는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설계의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TT, typical, PMOS, NMOS 둘 다 typical, TT, FF, PMOS, NMOS 둘 다 fast로 간 경우, 그 다음에 SS, PMOS, NMOS 둘 다 slow로 해진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히 산포를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각 소자들이, 10개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10개 트랜지스터들이 전부 빨라지거나 전부 느려지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바뀝니다. 랜덤하게. 패스트 소자, 슬로우 소자들,
또 혹은 TT, 그래서 그런 랜덤 베리에이션을 주는 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진행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설계할 때는 이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서 로버스트한 회로 설계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있어서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걸 옥타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이제 최근에 공급 전압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테이지 공급 전압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득도 떨어지고, 그렇죠? 볼테이지 스윙도 줄어들고, 속도도 또 영향을 받고, 특히 게인과 속도 사이에는 또 트레이드 관계가 있죠. 이득과 스윙 사이에도 트레이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임피던스들. 이제 회로를 설계를 잘하고 회로 해석을 잘하시려면 임피던스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피던스가 특히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회로 해석의 반이 임피던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게인과 임피던스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 최근 회로 설계 트렌드가 아까 IoT 웨어러블에는 전부 저전력이 초저전력이라는 얘기를 쓰죠. 이제 초저전력, 울트라 로우 파워 해가지고 ULP 해가지고 그런 전력 소모. 그러니까 전력이 충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이득도 크게 할수 있고, 스윙도 크게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완화가 되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잡음. 잡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작은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회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잡음들이 제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형성. 신호를 그 아날로그 회로에, OPAMP에 큰 신호로 인가한다. 그러면은 증폭을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선형성 때문에 회로에 그 왜곡이 신호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선형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근데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잡음 선형성 부분은 오늘 기초 부분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이쪽 아래쪽 부분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소자 구조는 뭐 전자회로에서 대부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그 MOS 소자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고 요 사이에 채널의 랭스를 채널 랭스라고 부르죠. 이게 L 드론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그 반도체 공정상 여기에서 소스 드레인을 도핑을 할때 이쪽에 사이드 쪽에 요만큼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요만큼 이제 들어오죠. 요만큼 들어오는 거를 사이드 디퓨전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면 항상 요만큼이 설계하고 레이아웃 했을 때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비논 아이디어란 그런 이펙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아날로그 회로는 정밀도,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L 이펙티브가 이 사이드 지표에서 영향받는 거를 최소화하려면은 L 드론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베리에이션에 둔감하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방향이 L을 키워야 될 방향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L이 작으면 여기에 있는 LD, 사이드 디퓨전, 공정에 의해서 변하는 게 굉장히 크다. 삼포가 커질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에어리어입니다. 에어리어가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크게 키워주면, 베리에이션은 좋아지지만, 코스트, 다의 에어리어가 올라가서 코스트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내가 면적을 크게 해야 되고, 베리에이션이 적어야 되는 소자는 크게 해야 되고, 베리에이션이 커져도 되는 소자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게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때 쓰고 아낄 때 아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옥사이드 두께 이 소자의 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에서 여기 이제 소스에서 일렉트론이 이 엠모스 같은 경우 일렉트론이 나와서 드레인으로 가는데 그거에 그 전도도를 조정하는 게 이제 게이트 소자 게이트 단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그 산화막 두께 T옥스가 있습니다. T옥스는 최근에 이제 이 최근 공정들은 이 채널 랭스 L이 점점 스케일 다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브 마이크론 공정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100나노미터 뭐 에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90나노, 65나노, 55나노, 40, 45나노, 40나노, 28나노, 그 다음에 14나노, 그 다음에 뭐 그 아래로 이제 계속 10나노 때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폭이 이제 여기 줄어든 채널 랭스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고 옥사이드 두께도 점점 줄어듭니다. 옥사이드 두께가. 옥사이드 두께가 줄어들면은 이제 학부 때 전자회로 때는 요게 그 절연체라고 공부를 하셨는데 서브마이크론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절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터널링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쇼채널 이펙트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러면은 게이트 쪽에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 배우셨는데 실제로는 서브마이크론 소자라고 하면은 게이트 쪽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쪽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리키지 커런트들이 점점 문제가 되는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옥사이드의 두께가 얇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채널 형성에 대해서인데 모스의 채널 형성은 여기에 파지티브한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네거티브한 그런 그 전화들이 모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한 전화들이 모이게 되는 충분한 양의 그런 네거티브한 전화들이 모이게 된 걸 갖다가 인버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한 전화들이 모이게 된다. 인버전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채널이라고 부르죠. 채널. 그래서 여기 파지티브 전화를 인가를 하면은 요 밑에 있던 홀은 밖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렉트론들, 모바일 일렉트론들이 이제 몰려,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채널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된다. 그래서 채널이 형성되는 게 이제 모스 디바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양의 양의 전압이 이제 인가가 된다. 이걸 스레셜드 볼테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학부 때 전자회로나 이런 과목이나 이런 데서는 스레셜드 볼테지가 뭐 0.5, 0.7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딱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여기 물리적으로 여기에 0.5V라고 하면 0.555가 딱 되면 채널이 갑자기 형성됐다가 0.499가 되면 채널이 딱 형성이 안 되냐 이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주얼하게 그 채널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대략적으로 잡은 게 스레셜드 볼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지티브한 그런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채널이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 기준을 스레셜드 볼테지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스레셜드 볼테지는 어떤 요인이 결정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 모스펫 내에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머티리얼들의 파이 MS는 여기 게이트로 사용되는 요 폴리실리콘의 워크 펑션이 되겠고 파이 F는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워크 펑션 디퍼런스가 되겠고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 공학에서나 반도체 소자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인데 요 강좌 범위는 아닌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스레셜드 볼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인데요. 요 스레셜드 볼테지가 컨트롤 될 수 있는 게 뭐냐 별로 없다는 거죠. 설계상으로 스레셜드 볼테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럼 뭐의 함수냐? 워크 펑션 이런 부분은 설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정상의 그런 파라미터로 볼 수 있는 게 n 서브입니다. 서브 스트레이트에 여기도 n 서브가 있고 여기도 n 서브가 있죠. 그래서 이 수식만 놓고 보면은 MOSFET의 threshold 볼티지를 조정하는 거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농도가 이제 공정상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핑 농도를 올려주면은 기판의 저항은 줄어들죠. 기판 저항은 줄어드는데 대신 threshold 볼티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판 농도를 너무 올리지는 못하고 또 적절한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채널 그 스레셜드 볼테지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정이 쭉 스케일 다운됨에 따라서 스레셜드 볼테지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0.7, 0.7, 0.5, 0.4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서플라이 볼테지는 뭐 3.3, 1.8, 1.2 해가지고 급속하게 내려가는데 스레셜드 볼테지는 기껏해봐야 0.1 뭐 2, 3볼트 정도 내려간다든지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계상의 그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최근 공정들에서는 그래서 스레셔홀드 볼테지를 입맛에 맞게 써라라고 해서 보통은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최근 공정들은 그래서 SVT 하면 스탠다드 스레셔홀드 볼테지 해가지고 제일 표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HVT 소자가 있습니다. HVT. HVT는 하이 스레셜드 볼티지죠. HVT. 왜 HVT가 필요하냐? 회로의 동작만 놓고 보면은 스레셜드 볼티지가 낮은 게 좋은데 왜 HVT가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리키지 커런트 때문에 리키지 커런트. 그러니까 스레셜드 볼티지가 낮아지면은 같은 사이즈에서 전류를 더 많이 흘릴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 리키지 커런트가 커집니다. 그래서 HVT 소자는 특히 이제 IoT나 웨어러블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키지 커런트가 작아야 된다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놀고 있죠. IoT 웨어러블은 대부분 쉬고 있다가 필요할 때 센서라든지 이런 게 가끔가다 한 번씩 켜져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죠. 그러니까 상시 스탠바이드 모드에 있을 때 리키지 커런트가 크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HVT 소자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아주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경우는 스레셔홀드 볼티지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LVT 소자가 또 있습니다. 로우 스레셔홀드 볼티지. 그럴 때는 뭘 조정하느냐? 요, 다 도핑 농도를 가지고 그 소자들의 그런, 스레셔홀드 볼티지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셔홀드 볼티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IV 특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특성이 되는데요. X축이 이제 VDS고 ID니까 이거는 이제 전자회로 때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그런 전류식이죠. VDS가 VGS-VTH 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부르죠.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보다 작을 때는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다. 그거보다 클 때는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그래서 트라이오드 영역은 요 특성을 보시면 이제 뒤에 그 스위치 특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저항으로서 사용되는 혹은 스위치로서 사용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ID하고 VDS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스위치로 사용하고 싶다. 모스 디바이스를 그러면은 VDS, 양단 사이의 전압이 작은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ID하고 VDS 사이의 이런 그 커브상에서 이쪽을 사용하는 게 스위치로서 유리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이게 아론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 저항이 작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이제 파워 IC라든지 그런 데서 는 가능하면 이 기울기를 높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VDS를 점점 증가시켜가지고 ID가 쭉 증가되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는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다가
요 순간에 이제 핀치오프가 일어나죠. 핀치오프가 일어나서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있다라고 일반 이제 전자회로 때 다 공부를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요 영역은 많은 부분 스위치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증폭기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증폭기에서 있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류가 최대가 됐을 때가 내가 가장 큰 GM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요 특성을 잘 보면은 트랜지스터를 저항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 저항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트랜지스터를 캐피시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캐피시터. 그래서 RC의 그런 기능들을 트랜지스터 하나 가지고 다 구현할 수 있다. 라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동작은 이제 이렇게 전류식이 ID는 전류,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옥사이드 두께, 옥사이드 두께에서 결정되는 COX, 그 다음에 사이즈,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 L과 W,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DS-1/2VDS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식이 굉장히 여러 곳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하는 데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양단사의 전압이 충분히 작은 영역,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마치 리니어한 저항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부분만 이제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럼 요거에 이제 기울기라는 게 X축이 V고 Y축이 I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역수를 구하면은 그게 온저항이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온저항.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는데 여러 용도로 쓸 때 스위치 옆에다가 캐피시턴스를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이 캐피시턴스를 온오프 하면은 스위치 캐피시터 회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스위치 옆에다가 저항을 이제 달아서 스위치를 켜거나 껐을 때 저항이 보이거나 안 보이게 나면은 게인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스위칭을 할 때 스위치를 통해서 파워를 온오프 하게 되면 그게 DC-DC 컨버터나 LDO가 되겠고요. 그래서 곳곳에 사용이 되는 스위치들이 곳곳에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온저항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파워 IC 같은 경우에는 파워 로스의 주 요인이 되겠죠. R이 있으면은 그 R 성분에 의해서 파워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상적인 C나 L은 파워를 소모가 없죠. 파워 디시페이션이 없지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이 사이즈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을 때 스위치의 온저항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키워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만약에 큰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수식에서 보시듯이 이게 커지면은 온저항이 증가됩니다.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파워 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저항이 상대적으로 이 스위치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온저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DC를 설계한다. ADC에서 인풋을 샘플링하는 스위치로 사용을 합니다. ADC 같은 경우에 똑같이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그때 온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VGS,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입력을 아날로그 신호를 받고 게이트를 어떤 하이 볼테이지 VDD 전압으로 인가해서 여기 스위치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고 할 때 VGS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온저항이 바뀝니다. 온저항이. 그래서 이 컨스턴트 하지 않습니다. 샘플링 할 때 소스 쪽에 어떤 아날로그 전압이 인가하면 온저항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게이트는 고정이고 얘가 변하면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 전압을
부트스트래핑, 게이트 전원부터 올려주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만약 온장을 줄이고 싶다, 내가 사이즈는 많이 안 키우고 싶은데 온장을 굉장히 줄이고 싶다면 게이트 전원 올려줘야 됩니다. 최대한 올려주는 방향들,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하죠. 부트스트래핑. 어쨌든 요 하나 스위치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뒤에 자료에 그 따로 이 스위치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VDS가 이제 더 증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핀치 오프가 일어난다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채널이 더 이상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핀치 오프 영역에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드레인하고 소스가 채널이 핀치 오프 돼 있기 때문에 드레인 쪽에서 아무리 힘을 인가 가해도 기본적으로 소스 쪽에 캐리어들이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를 수가 있는 영역이 여기 그 세츄레이션 영역이 되겠죠. 여기는 트라이오드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 이 경계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GS-VTH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스위치 이 영역과 증폭기는 이 영역을 주로 이 영역을 한다고 해야 되는 증폭기는 증폭기로 동작할 미니멈 조건은 VDS가 VGS-VTH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볼티지 스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죠. 증폭기를 쓰고 싶으면 이쪽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적어도 이 전압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볼수 있고 스레쉴드 볼티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VDS가 가능하면 넓은 영역을 가지면 좋으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그러려면은 상대적으로 같은 전압에 대해서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세츄레이션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은 양쪽에 채널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세츄레이션 영역은 채널이 이렇게 끊겨 있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채널이 이쪽에 이제 핀치오프가 되면은 이쪽 근데 이제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 채널이 드레인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쪽에 리버스 바이어스 이 PN 정션 다이오드의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이 점점 디플레이션 영역의 폭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니까 이쪽에 채널의 이 끝부분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끝이. 왜냐하면 여기 바디가 P고 그다음에 여기가 N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N 정션 다이오드는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리버스 바이어스가 점점 커질수록 즉 VDS가 올라갈수록 이쪽에 왼쪽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은 채널 랭스 L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부르죠. 채널 랭스가 점점 위쪽으로 줄어든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텐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 채널 랭스가 이렇게 점점 변조가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는 여기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채널의 랭스가 줄어들면, 이 전류식에서 볼 때, 채널의 랭스가 줄어든, 이펙티브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거 핀치오프라고 부른다,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M의 GM은 이제 정의가 아까 트랜지스터 요 전류식을 VGS에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ID, 라운드 VDS식이 되고 요거는 전류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중에 요세 가지 형태, GM의 세 가지 형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전자를 때 공부하셨죠.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두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 왜냐면은 이제 회로를 설계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아키텍처를 정한다. 탑다운에서 내가 아키텍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회로들을 사양을 맞추도록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설계라는 건 뭐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설계라는 거는 모르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내는 거죠. 사양이 주어지고 그 사양을 만족하기 위해서 모르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데, 그 모르는 파라미터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전류,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게이트 소스의 전압이 되겠죠. VGS, 게이트 전압을 얼마로 인가하느냐. 그 세 가지가 결국은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그 주로 이제 많이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뭐냐. 좀 더 플렉서블한 파라미터들이 전류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죠. 전류하고 사이즈.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는 많이 바꿀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이 폭이 작죠. 왜냐하면 스레시홀드 볼테지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VGS 전압도, 바이어스 전압도 물론 설계자의 그 선택이지만 여러 볼테지 스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요거는 거의 한 100mm에서 200mm 뭐 이 정도 오더입니다. 바뀌어봐야. 작게 쓸 때는 50mm나 그 부분도 쓰지만 거의 바뀌는 정도가 한 100에서 200, 뭐 이 정도 바뀌는데, 사이즈는 뭐 10배 커질 수도 있고 100배 커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GM식을 나타낼 때 그 W/L하고 ID로 나타내는 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가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는 플렉시빌리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식을 쓰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듯이 이 만약에 이제 그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GM과 그 다음에 전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GM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즉 트랜스컨덕턴스가 이제 그 증폭도를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가 되는데, 그게 사이즈를 고정했을 때 전류에 대해서 스퀘어루트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GM을 10배 키우고 싶으면은 전류를 사이즈 고정시켜 놓고 했을 때는 전류를 100배 키워야 된다는 거죠. 루트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게인을 내가 단순히 얼마를 키운다, 2배 키운다, 그럼 2배 증가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4배 증가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식인데, 이게 모든 회로 설계의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보여주는 식 중에 하나인데, 사이즈, 내가 GM을 키우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즈를 키워주거나 전류를 키워주는 방안이죠. 근데 선택의 문제죠. 내가 보통 이제 회사들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이번에는 코스트를 원가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방향이 어쨌든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이 코스트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좀 다이 코스트는 크더라도 내가 그 전류를 줄여서 배터리 수명을 내가 많이 높이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줄여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게 이제 그 스트레티지에 맞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식을 보여주는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래프도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까지는 전자회로에서 공부하셨던 베이직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리뷰를 쭉 한 부분이 되겠고, 이제 그 아까 스레시홀드 볼테지를 보셨는데, 스레시홀드 볼테지 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효과 중에 이제 회로 설계할 때 꼭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바디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바디 이펙트 혹은 백게이트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스, 드레인, 그다음에 게이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피 기판은 그라운드에 붙이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라운드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게 0V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P 서브는 특별하지 않으면 항상 그라운드다. 기판에, 그라운드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소스하고 바디가 서로 전압이 같을 때는 스레시홀드 볼테지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스 전압이 바디 전압보다 올라가게 되면, 이걸 바디, 이 기판을 바디라고 부르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레시홀드 볼테지가 증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수식으로 나타낸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식인데요. 그 상대적인 전압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0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0하고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테지가
VTH가 VTH0라고 하는 거는 MOS 디바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스하고 바디가 포텐셜이 같았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스레셜드 볼티지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감마의 루트 뭐 2파이 플러스 VSB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 바디 이펙트의 키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스 소자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구성한다, 혹은 뭐 바이어스 메러를 구성한다고 할 때 소스하고 바디 사이의 전압이 그 일정하지가 않고 0이 아니고 소스 전압이 바디보다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바디 이펙트 때문에 스레셜드 볼테지가 증가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바디 이펙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캐스코드 구조를 보실 텐데, 캐스코드를 한 소자하고 맨 아래에 있는 소자하고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할 때 이 소자하고 이 소자가 스레셜드 볼테지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디 이펙트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소자일수록 스레셜드 볼테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자의 스레셜드 볼테지는 성능만 놓고 보면은 리키지 커런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 바디 이펙트가 있게 되면 그걸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네거티브한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일반적으로 바디 이펙트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게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제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그나마 낫죠. 이게 0.7짜리가 예를 0.8이 됐다, 바디 이펙트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컨스턴트 하면 그나마 이제 나은데, 문제는 이게 소스 레벨에 따라서 바디 이펙트, 스레셜드 볼트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스 팔로우를 구성하면은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면 소스 전압이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게 소스 팔로우 구조죠. 왜냐하면 컨스턴트한 볼테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VGS가 일정하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여기 같이 일정한 옵셋을 가지고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올라가서 Vout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의 소스 단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바디 이펙트에 의해서 그 이 두 개 사이의 전압 차이가 일정하지가 않고 Vout이 점점, Vin이 점점 증가되면은 이 사이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형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디스토션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보신 건데, 내가 사인파를 이렇게 넣었는데, 일정한 옵셋을 가지고 사인파가, 바디 이펙트가 없으면 사인파가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바디 이펙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사인파가 아니고,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출력이 입력과 옵셋이 벌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스 팔로우 구조는 이 버퍼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엄청 간단하죠. 제일 가장 간단한 구조죠. 근데 문제는 선형성은 좋지가 않다. 왜 좋지 않느냐? 바디 이펙트 때문에 이게 입력이 올라갔을 때 이 전압, 이 쉬프트 되는 양이 더 변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거티브한 이펙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회로 설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스레셜드 볼테지가 내가 요거를 어떻게 이제 회로적으로 조금이라도 낮춰볼까 라고 하면, 공정에서 정해진 스레셜드 볼테지보다 어떻게 좀 낮춰볼까 라고 하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VSB, 그러니까 소스 전압을 소스 전압하고 바디 사이의 전압에서 바디 전압을 살짝 올려주면, 바디 전압을 올리면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니까 스레셜드 볼테지가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셜드 볼테지를 약간 조정하고 싶을 때 바디 바이어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디 바이어싱을. 심지어는 이제는 여기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요 사실은 이 뒤에 이제 모델 파라미터에도 나오겠지만, 이 바디 쪽에다가 어떤 내가 신호를 심지어 인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디 쪽에 신호를 인가한다, 의도적으로 인가를 하면 여기가 입력이 아니고 바디 쪽에다 신호를 인가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스레셜드 볼트지가 바뀝니다. 스레셜드 바뀌면은 전류식이 바뀝니다. 전류가. 그러니까 마치 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요 효과를. 그래서
이제 아주 저전력 회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디를 이용해 가지고 신호를 시그널을 인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우 서플라이 볼테지에 동작한 아날로그를 설계해라. 그러려면 소자가 스레시홀드도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공정에서는 바디를 올려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이거는 바디를 올리면 여기 있는 PN 다이오드가 P 기판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PN 다이오드가 터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래치업이 발생해서 이제 회로가 전부 문제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아직까지 양산에서 적용하기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인데 여러 가지 페이퍼나 리서치들에서는 어쨌든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는 여기서 핀치 오프 그 드레인의 끝에서 핀치 오프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드레인 전압이 올라가면 이게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효과가 L이 변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수식으로 전개해 보면은 요런 항으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남다 VDS. VDS가 증가되면은 디플레이션의 폭이 증가된다. 그러면은 채널 랭스가 감소된다. 그러면 ID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펙트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죠. 이제 요 ID하고 VDS의 그래프가 아까는 이게 일정하다고 봤는데 사실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VDS가 변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상적인 그런 IA하고 VDS 특성은 이 점선을 따라가야 되죠. 이 점선이라는 의미는 요 이제 기울기 자체가 아웃풋 저항으로 정의가 되죠. 아웃풋 저항, 트랜지스터의 양단 사이의 전압과 전류의 식이다. 관계의 식이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기울기가 아웃풋 저항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저항은. 그럼 아웃풋 저항이 뒤에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게인을 결정하는 인트린직 게인 플러스 볼티지 게인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웃풋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게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무한대. 이렇게 되면 아웃풋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 되겠고 가능하면 아웃풋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게인도 크고 커런트 소스도 이상적인 쪽에 가까워지고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게 이상적인 전류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적인 전류원. 이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아이디얼 커런트 소스입니다. 아이디얼 커런트 소스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트랜지스터 특성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만큼 변하는 거는 여기 있는 PN 다이오드가, 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 변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B를 줄일 수 있느냐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걸 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채널 랭스를 굉장히 크게 해줄수록 전류의 변화량이 적다는 거죠, 전류의 변화량이. 이게 여기서 요만큼 큰 데서 조금 움직여봐야 뭐 티도 안 나는 거고 작게 채널의 랭스를 아주 작게 해놨는데 최소 선폭으로 해놨는데 요거를 확 조금만 변하면은 한 몇십 프로가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는 기울기가 이렇게 크게 변한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에 하나는 이롱 채널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남다를 줄이려면, 여기 있는 남다의 효과를 줄이려면, 채널 랭스를 최대한 크게 해줘야 된다. 얼마 정도 크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크게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뭐, 55나노, 40나노 공정 쓰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딱 증폭기 설계하라고 하면, 채널 랭스 L을, 40나노,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정도 커야 되느냐. 적어도 그거에 한, 10배 이상은 커야 됩니다. 10배. 이제 사양마다 다른데 40나노 공정에서 앰프를 설계한다라고 할때
그 아웃풋장을 내가 원하는 정도로 하게 할때 40나노만 딱 쓰면 안 되고 한 그래도 0.5마이크로, 0.4마이크로 10배 이상 키워서 혹은 1마이크로 채널 랭스 L을 그렇게 아날로그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는 공정이 130나노에서 65나노로 공정이 낮아졌다. 그러면 채널 랭스 L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면적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날로그 회로는 면적이 안 줄어든다가 거의 안 줄어든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60, 130나노에서도 채널 랭스 L을 한 0.5마이크로나 1마이크로 써야 되고 65나노에서도 거의 동등한 정도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면적이 아날로그 회로의 경우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디지털 회로는 면적이 스케일 다운되면 면적이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130나노, 65나노로 가면은 채널 랭스 L이 반으로 줄어들면 W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아날로그 회로는 거의 일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정답이 되겠고요. 물론 뭐 약간은 줄어들 여지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턱 이하 전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그 전류식을 보실 때는 문턱 전압, 트레셜드 볼테이지보다 아래가 된다, VGS가.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이상이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라고 보셨는데, 그리고 이때는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은 제곱을 따라가죠. 제곱. 그래서 이거를 VGS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스퀘어로라고 부르죠. 제곱의 법칙, 스퀘어로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전자회로 때 공부하셨을 때는 이게 스퀘어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수식에도 그렇고. 근데 최근 이제 서브마이크론 공정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제곱이 아니고 거의 1에 가까워지는 저이 쇼챈넬 이펙트 때문에 이게 그 원래 이렇게 이거는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죠. Y축을. 이걸 이쪽을 보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증가되는 게더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VGS가 VTH보다 확실하게 큰 영역을 스트롱 인버전 영역이라고 부르죠. VGS가 VTH보다 그 부근, 이게 채널이 형성될락 말락하고 혹은 그거보다 낮은 이쪽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크 인버전 영역이라고 부르죠. 채널이 아직 인버전 영역이 확실하게 안 됐다. 이쪽은 인버전 영역이 확실하게 됐다.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위크 인버전 영역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거 무시해서 대부분 많이 무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하게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성을 지니죠, 이쪽을. 그래서 문턱 전압 아래에서 요 전류 특성을 보고 이거의 로그를 취하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 이거를 서브 스레셜드 컨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영역을 서브 스레셜드 컨덕션이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IoT 웨어러블로 그 기술에 기반한 우리 4차 산업혁명, 기기간의 여러 가지 뭐 통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서는 이 중요성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전류만 놓고 보면 매력적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는 리키지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리키지. 그냥 여기는 어차피 이쪽 영역을 쓰니까 이쪽은 그냥 그 누설 전류 쪽이라고 불렀는데 잘만 보면은 이게 게인만 놓고 보면은 ID, VGS, 익스포넨셜 함수보다 더 게인을 낼수 있는 영역 그런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 전류를 보면은 이쪽은 큰데 이쪽은 작으니까 어쨌든 가능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회로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회로들에서는 이쪽 영역을 많이 사용한다. 근데 이제 물론 아직도 조금 그이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캐스테이션이 이쪽보다는 좀덜 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들은 있지만 충분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IoT 회로들 중에서
정말 항상 always on 돼야 되는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기기들이 있는데 그 기기들이 뭐 기기들 중에 있는 회로 중에 메모리 최소 메모리 SRAM이라든지 이것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꺼놓는 모드가 가장 강하게 파워다운을 해놓는 모드가 되는데 슬립 모드 혹은 스탠바이 모드로 가는데 그때는 그걸 리텐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리텐션 최소 메모리에 전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꺼놓습니다. 그때 전류가 얼마냐면 보통은 스펙이 한 100나노 암페어 뭐이 정도 이하입니다. 100나노면은 사실 예전에는 뭐 전류라고 치지도 않았는데 그 100나노 암페어에 동작하는 회로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로를 그때는 이 영역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브스레시홀드 영역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리텐션용 뭐 LDO라든지 리텐션용 뭐는 이쪽 영역에 기반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첫 시간에는 이제 앞에 소자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봤고요. 네,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는 모스 소자의 캐패시턴스나 이제 저항 특성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캐패시터 부분은 역시 전자회로에서 대부분 다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모스 소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M이죠. 메탈인데 그럼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체, 그다음에 세마이컨덕터 MOS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캐패시턴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특히 이제 여기 채널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아까 인버전 영역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은 요 채널이 도체, 여기 도체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널이 형성되는 순간 캐패시턴스가 형성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자의 단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캐패시턴스들이 보이게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C1이라고 하는 거는 채널 사이에 보이는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 보이는 캡이 되겠고, 그다음 여기도 아까 보시면 이제 반도체 공정상 여기에 사이드 디퓨전이 생긴댔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기니까 C3, C4는 이 사이드 디퓨전에서 생기는 그 오버랩 캐패시턴스가 되겠고, PN 정션이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PN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돼 있으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을 때그 트랜지스터들이 여기 다이오드의 사이에 그 캡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정션 캡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소자들이 이렇게 RC가 형성되는 순간 이게 이제 R과 만나게 되면은 트랜지스터의 속도를 좌우하는 그런 팩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C1이 이제 그 뒷페이지에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전체 캐피스턴스를 단자로 이렇게 매핑을 한 거죠.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이 있으니까 이걸 게이트하고 소스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 DB라고 하는 건 정션 캐피스턴스, 이건 정션 캐피스턴스 SB 소스하고 바디 사이에 이런 캐피스턴스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이걸 이제 단자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계산을 해본 값이 이렇게 되죠. 이건 전자회로 때 대부분 보셨는데 VGS가 VTH보다 큰 상황에서 그 CGS는 WLCOX의 3분의 2배, 그렇죠? 이 COX 채널 캡에다가 WL 곱한 거에다가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 이제 CGS가 보이고, 그다음에 Saturation 영역에서 이쪽은 핀치 오프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캡이 오버랩 캡만 보인다라고 돼 있고.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이제 이게 양쪽에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채널 캡 WLCOX의 반이 양쪽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Saturation 영역과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이렇게 보이는 캐패시턴스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알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사이즈가 증가되면 아까 이제 온저항을 증가시키려면은 감소시키려면은 W 오버 L을 키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W하고 L을 키워주게 되면은, 그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이펙트가, 여기 있는 게이트 캡들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게이트 쪽에서 바라다본 캡은 CGD하고 CGS, 요 캡들인데, 요 캐패시턴스들이 거의 WL에, 비례해가지고 커진다는 거죠. 사이즈를 키워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파워 IC라든지 여러 그 스위칭 관련돼 있는 부분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이렇게 캡이 보이게 되면은 이 캡을 이 노드를 게이트 노드를 그냥 하이나 로우로 내가 스위칭을 하고 싶다. 이 트라이오드 영역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이게 스위칭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캡을 충방전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여기에서 공급해야 될 에너지들이 이 CGD, CGS를 충방전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걸 일반적으로 스위칭 로스라고 부르죠. 스위칭 로스. 아까 앞에서 온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로스는 컨덕션 로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이게 트랜지스터가 컨덕션할 때 발생하는 로스, 온저항에 의한 거였는데 캐피선스가 있게 되면 이거를 스위칭하려면 힘이 든다 이거죠. 힘이 들으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를 스위칭 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위치 사이즈를 왕창 키워주게 되면은 이거를 게이트를 하이 노로 내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위칭 로스가 많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정한 양의 그런 스위칭 그 사이즈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스위치로 사용될 때 그런 거가 되겠고, 여기 포화용에서 증폭기로 사용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회로들은 이 앞단에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죠, 저항이. 앞단에 저항이, 이 자체도 물론 저항이 있고, 그런 저항하고 여기 있는 캐피선스가 만나면은 포를 형성하죠. 그쵸? 저항 하나하고 캐피선스는 포를 형성하니까 그 포를 형성하면은 주파수직성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큰 스위치를 쓰는 순간, 큰 트랜지스터를 쓰는 순간 속도는 저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이게 C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가 스위치에 내가 속도를 높이게 하면서 드라이빙 능력도 좋게 하고 싶다. 전류를 많이 흘리고 싶다.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거죠. 이 캐패시턴스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전자에너지 때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소신호 등가회로는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보셨던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전자회로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내용들이 요게 되겠고. 여기 이제 아웃풋 저항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보셨던 대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수식을 따라가 보면은 그 남다 ID분의 1로 나오는데 남다를 작게 해주려면은 채널 랭스를 크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데서 여기서 이제 기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재 라자비의 텍스트북에서 보시면 여기 VBS, 아까 이제 바디 이펙트 때문에 바디 이펙트에서 VSB, BS가 바뀌면 쓰레쉬홀드 볼테지가 바뀐다고 했고,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바뀌니까 요 GVBS를 바꿈에 따라서 요게 바뀌는 거를 표현했는데, 이걸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는데,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죠. 이 수식을 기반해 가지고 이게 바뀌면 쓰레쉬홀드도 바뀌니까 그걸 대입해 가지고 쭉 보면은 대략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에타의 GM의 대략 한 0.1배, 뭐, 한10% 어라운드 정도 일반적으로 되는 걸로,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모델링 할 때, 이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까지 넣어주면 너무 모델링이 복잡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라자비 텍스트북에서 보시면, 한 3장까지는 의욕을 가지고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것 같아요. 4장부터는 이제 은근슬쩍 없어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것만 넣고 하셔도 된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캘큘레이션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정확한 이런 모델링들은 전부 스파이스나 스펙터, 시뮬레이터에 정확하게 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핸드 캘큘레이션의 목적은 이거를 내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핸드 캘큘레이션의 목적이고 정확한 값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신호 등가회로 모델이 이거니까 이거는 뭐 회로 설계하는 모든 분들은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게이트를 바라다보는 순간 캡이 생각이 나야 되고 캡 CGD가 있고 CGS가 있고 GM은
입력 VGS에 비례하는 그런 전류가 GMB의 전류가 흐르고 RO가 있고 요거는 그냥 모델에는 넣지 않지만 어찌됐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GMB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SB, DB는 정상 캐패시턴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드레인에서 보게 되면은 캡이 두 개가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정션 캡, 그 다음에 VGD, 이게 보이고, 소스 쪽에서도 VGS하고, 기본적으로 소스에서 보면은 이게 보이죠. SB, 이게 보이게 되고, 여기 이제 GB라고 하는 거는 뭐, 무시하셔도 되는, 물론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만,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스 소자를 앞에서 트랜지스터로 내가 그 증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킬 때는, 이거는 네가티브한 효과죠. 캐패시턴스는 사실 이 이상적인 캐패시턴스 트랜지스터는 이 캡이 없는 게 이상적이죠. 스위칭을 내가 거의 제로 타임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기생적으로 생기는 페러스틱 캐패시턴스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MOSFET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진짜 캐패시턴스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몇 페이지는 앞에 그 전류식과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부터는 모스 캐패시턴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모스 캐패시턴스. 그래서 MOSFET을 이제 소스 드레인에 아까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보다 큰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내가 포화 영역에 있게 해가지고 동작시킨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MOSFET을 순수하게 캐패시턴스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결국 앞에서 보셨던 그 물리적인 거는 같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패시턴스 쓸 때는 여기 있는 소스 드레인을 그라운드로 묶죠. NMOS 같은 경우는 같이 그라운드로 묶어요. 항상 채널이 형성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게이트 쪽에 파지티브한 전압을 인가해요. 근데 전제 조건은 VGS가 0보다 클 때가 기본적으로 채널이 형성될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소스 드레인을 묶고 게이트를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에 캐패시턴스들이 보여요. 캐패시턴스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여기 플러스는 무시하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VGS가 충분히 켜지게 되면은 충분히 스레시홀드부터 충분히 크게 되면은 여기에 네가티브한 전화들이 와가지고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죠.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는 캡이 충분히 보여요. 이 캡은 얼마가 되냐면 아까 보셨던 유도는 안 했지만 전자에서 공부하셨던 WLCOX가 돼요. 이 WLCOX. 그래서 이 WLCOX만큼의 캡이 보인다.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면은 게이트 쪽에서 뭐 COX가 얼마 정도 되냐면 최근 서브마이크론 공정에서는 10펨토에서 한 20펨토 사이가 돼요. 10펨토 페러 퍼 마이크로스퀘어. 거의 다 WL을 곱해야 캡이 되죠. 10펨토 페러 퍼 마이크로스퀘어 정도나 완전 서브마이크론 공정, 더 딥 서브마이크론 공정에서는 한 20까지도 가요. 20펨토 퍼 마이크로스퀘어.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에서 이 캐패시턴스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도미넌트 해지는데 만약에 메탈로 이루어진 캐패시턴스 MIM이라고 하죠.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MIM 캡을 쓰면 덴스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커버야 2펨토 페로 퍼 마이크로스퀘어 정도 돼요. 아니면 노미널 한 1펨토 페로 퍼 마이크로스퀘어. 그러니까 그 의미는 1펨토 페럿을 만들려면 1마이크로미터 스퀘어가 필요하다는 건데 요거는 여기를 쓰면은 이게 20펨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2펨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10배 정도 작은 면적에 똑같은 캡을 구현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패시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스 캐패시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모스 캡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덴스티가 큰 캡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아날로그 회로 중에서 뭐 필터라든지 이런 회로 한번 설계해 보시면 캐패시턴스 면적이 전체를 좌우해요. PLL을 설계한다. PLL에 들어간 루프 필터들 면적이 VCO는 뭐 디바이더나 차지 펌프는 굉장히 작은데 루필터 캡이 굉장히 도미넌트예요. 그럴 때는 이 모스 캡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 영역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VGS가 점점 감소되면 이렇게 감소되면 여기 전화들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CGS가 감소를 해요. 이런 요게 CV 커브예요. CV 커브 모스캡의 CV 특성이 되겠고 반대로 이쪽을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더 네거티브한 전압을 인가한다. 이건 음의 전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인 전압이에요. 상대적인 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네거티브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마이너스면은 똑같은 이유로 이쪽에는 뭐가 오느냐? 홀들이 몰려와요. 홀. 홀들이 몰려오는데 여기는 어차피 P기판은 P타입인데 홀이 더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어큐뮬레이션 모드라고 불러요. 어큐뮬레이션 모드. 게이트 전압이 상대적으로 네거티브면 여기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여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MOSFET의 IV 특성은 아니지만 캔만 놓고 보면은 어큐뮬레이션 모드나 스트롱 인버전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둘 영역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쪽 영역을 이제 일반적으로 CV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잘 보면 이쪽 영역은 충분히 이제 턴온 됐을 때, 스레쉴드 볼티지 이상일 때 이제 사용되는 거고, 또 다르게 이 가변 캡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가변 캡. 그래서 이쪽에 이제 CV 커브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CV 커브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내가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조정해 주면은 캐피시턴스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걸 배렉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배렉터, 배리어블 캐피시터 해가지고 VARA, CTOR, 배렉터를 구성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가변 저항과 비슷하게 가변 캐피시턴스를 만들 때도 쓸수 있다.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건 항상 뭔가 장단점이 있죠. 여기를 20 페로퍼 마이크로스퀘어 이쪽 영역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게이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항상 스레쉴드 볼티지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서브마이크론 공정에서는 옥사이드 두께가 얇아지니까 시옥스가 커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옥사이드 두께가 얇아져서 리키지 커런트도 커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캐피시턴스를 구성을 했을 때 리키지 커런트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짜리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나노 공정인데 40나노 공정에서 제일 소자 선폭이 작은 소자를 써가지고 모스캡을 구현하면은 리키지 커런트 때문에 캡이 캡을 안 보이고 전류가 줄줄 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윗단계 그러니까 1볼트짜리 소자가 있고 소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볼트짜리 소자가 있고 3.3 소자가 있고 5볼트 소자 여러 소자가 있을 때 3.3 소자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캡 덴스티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옥사이드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그렇지만 리키지가 안 흐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모스캡을 쓸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건 뭐 설명이니까 이 뒤에서 한번 보시고 이제 쓰면 어큐뮬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쭉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모스 소자를 응해 가지고 스위치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스위치를 아날로그라 해서 필터라든지 VCO ADC 다 스위치에 기반을 한 회로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아날로그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외부 입력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은 두 아날로그 신호 양단에 입출력 양단 사이를 연결한다든지 연결했다 끊는다든지 파워 IC에서 파워를 내가 이쪽으로 전달한다든지 전부 다 이런 스위칭 오퍼레이션들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NMOS를 쓸 수도 있고 PMOS를 쓸 수도 있고 CMOS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설계할 때 있어서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NMOS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하이가 되면 온되는 소자고, PMOS는 게이트 전압이 로우가 되면 온되는 소자죠. CMOS는
피머스, 앤머스 피머스를 컴플리멘터리하게 쓴 거니까 게이트가 ON이 되고 앤머스가 게이트 ON이 되고 하이가 되고 이게 로우가 돼야 되니까 컴플리멘터리하게 이 인버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앤머스 전압 같은 앤머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VGS가 VTH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로 뒀을 때 여기 양단 사이 전압이 그 충분히 크면 스레시홀드보다 충분히 크면은 잘 전달해요 이 전압을. 그래서 MOS 스위치 같은 경우에 온저항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 V인이 작을 때 이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V인이 작으면 이게 작다는 얘기는 여기 VGS가 큰 거죠 충분히. 그러면은 잘 전달해요. 근데 여기 전압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VTH 부근이 된다든지 VTH가 가까워지면은 온저항이 급속히 증가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가 VTH 이상이 되는 전압이 들어오면 VDD 마이너스 VTH 이상이 되는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켜지지를 못해요. 꺼지게 돼요. 그래서 온저항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여기 전압이 뭐냐면 VDD 마이너스 VTH예요. 뒷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MOS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지녀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지닌다. PMOS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반대 특성을 지녀요. PMOS는 여기가 게이트 전압이 낮고 얘가 높을수록 턴온이 되는 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PMOS는 높은 전압을 잘 통과시켜요. PMOS는. 근데 MOS 이게 점점점 낮아질수록 여기가 0V인데 여기 점점 여기 전압이 낮아질수록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온저항이. 그래서 이 커브를 보시면 모스 소자를 이용해서 ADC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 샘플링하고 싶으면 적어도 온저항이 일정한 영역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영역을 쓴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그널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온저항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죠. 온저항의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R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R이 컨스턴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딜레이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왜곡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특성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 두 개를 컴플리먼트하게 사용하면은 PMOS하고 MOS의 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온대 있을 때는 이렇게 낮은 값을 따라가요. 낮은 값을. 그래서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평평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스위치 특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온저항에서. CMOS 그러면 CMOS 스위치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온저항만 놓고 보면 근데 CMOS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기에서 보이는 이 캐패시턴스 성분들 여기 보면 아까 VGD, VGS, VGD 캐패시턴스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커지게 되고 PMOS, MOS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1대 3이라고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PMOS가 MOS보다 3배 정도 크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3배 크다는 얘기는 캐패시턴스 3배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앤머스를 썼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캡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 캐패시턴스가 중요한 경우에는 앤머스 스위치를 많이 써요. 앤머스 스위치를.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저항이 더 중요하다. 평평한 넓은 레인지에서 신호를 받는 게 중요하면 CMOS 스위치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실 때 전압을 내가 이 높은 쪽 전압을 주로 받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DC-DC 컨버터다 혹은 LDO다 이 높은 쪽 전압을 주로 이쪽에 받죠. 전압을 높은 쪽 전압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PMOS가 유리해요. PMOS가 왜냐하면 이쪽 이 R온저항이 낮은 쪽이죠. 반대의 경우는 또 아래쪽에, 그러니까 VDD 쪽에는 항상 그래서 PMOS, 그라운드 쪽에는 항상 MOS를 회로해서 쓰는 이유가, 이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같다고 보시면 된다. 지금, 그거를 거의 90% 이상은 PMOS 위에 VDD 쪽에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사용을 하죠.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MOS 스위치가 있는데, 이 MOS 스위치를 이게 샘플링 할 때, 아날로그 샘플링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뒤에 강의 자료의 많은 부분은 증폭기에 할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 라자비 교재의 앞부분에 한 12장까지는 전부 증폭기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라자위의 텍스트북이 한 12장, 13장 쪽에 이제 스위치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증폭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를 앞쪽에 좀 강의자료를 추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스위치 트랜지스터들이 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값을 샘플링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특히 ADC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하고 캐패시터예요. 스위치하고 캐패시터. 그래가지고 예를 가지고 샘플링 하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슈가 있는 부분이 여기를 내가 0볼트를 샘플링하고 싶어요. 0볼트를. 그러면은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0으로 있다가 1로 하이로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를 0볼트로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전압이 VDD였어요. VDD. 여긴 0볼트로 샘플링하고 싶어요. 그럼 이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이 노드가 방전이 돼야 되죠. 0이고 VDD니까 이렇게 방전이 쭉 돼요. 그 방전됐는데 그 방전될 때그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바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VDD고 여기 VDD 여기 0볼트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기본적으로 이쪽은 채널이 형성 안돼 있는 영역이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얼마 이하로 낮아져 가지고 여기 채널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온저항들 여기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온저항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거죠. 뭐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PMOS, NMOS 트랜지스터들을 입력의 함수로 나타낸 게 요건데 이 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PMOS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 개형을 보셨는데 이렇게 V인이 VTHP의 절대값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면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된다. NMOS 같은 경우는 VDD-VT 이상으로 되려면 오프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쪽 영역을 주로 써야 된다. 이쪽 영역을 주로 써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MOS 스위치,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면 PMOS, NMOS가 낮은 쪽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식 부분이니까요. PMOS, NMOS의 온저항과 PMOS의 온저항 이거를 서로 이제 병렬 연결이니까 쭉 계산을 해서 쭉 보면은 어떤 조건이 될때 인풋과 무관한 그런 일정한 저항이 나오느냐 라는 그 조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조건은 뮤엔 COX W over N과 NMOS 사이즈와 뮤피 COX W over PMOS 사이즈가 같을 때 이게 서로 캔슬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V인 여기 항목이 그래서 그 의미는 모빌리티 차이만큼 PMOS하고 NMOS의 모빌리티 차이만큼 PMOS 사이즈가 커야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3배로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컨스턴트한 그런 온저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될게 특히 이제 고성능 ADC라든지 고성능 뭐 센서 신호 처리하는 회로를 설계한다든지 할때 굉장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채널 차지 인젝션이죠. 그래서 스위치가 온오프를 한다는 거는 아까 여기 스위치가 온됐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다는 의미죠. 트라이오드 영역이라는 의미는 여기 채널이 형성이 돼가지고 채널이 쭉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채널이.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스위치가 온이 돼 있다가 오프가 될 때는 채널 전화가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죠. 형성되어 있던 전화가. 그럼 이제 이 스위치하고 캐패시터, 이게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에서 보면은 얘가 하이가 됐을 때는 이 입력이 여기로 전달이 돼야 되고 얘가 로우가 됐을 때는 여기 꺼져가지고 여기가 홀드가 돼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다른 의미로 샘플 앤 홀드 서킷이라고 부르죠. 켜졌을 때는 샘플, 꺼졌을 때는 홀드 서킷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메모리 D램 셀이기도 하죠. D램 셀이 1T, 1C가 스위치 하나랑 이 캐피시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D램 셀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회로 그 구조인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켜져 있다가 꺼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채널 전하들이 써 있는데 채널 전하라고 하는 거는 Q는 CV니까 이게 C예요, C. 아까 WLCOX가 채널 캐피시턴스죠. 그다음에 여기 그 V 양단 사이의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VDD라고 가정하면 VDD 마이너스 Vin 이 VGS가 되겠고 그다음에 VTH 이게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예요. 그러니까 그 VGS가 VTH를 오버한 전압만큼만 채널 차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Q는 CV예요. 요게 이제 요거가 요쪽과 요쪽으로 확률적으로 반반씩 일반적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 채널 차지의 반이 이쪽으로 가고 반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원하는 오퍼레이션은 여기 이 하이가 됐을 때 여기 전압을 따라가다가 딱 로우로 바뀌는 순간 이 전압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홀드가 돼야 되는데 홀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채널 전하가 네가티브 전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전압이 순간적으로 팍 튀게 돼요. 이만큼 변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V만큼 베리에이션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채널 차지에 의해서 여기 있던 원래 유지해야 될 전압이 있는데 그거보다 얘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끊는 순간 변하게 된다라는 거를 채널 차지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내가 원래 원하는 거는 요렇게 있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유지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밀도가 필요할 때는 채널 차지 인젝션을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쓸 때라는 걸볼수 있고 여기서도 역시 알수 있는 바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채널 차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채널 차지 인젝션도 커져요. 더 영향이. 더 많은 전하들이 이쪽으로 와서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날로그 신호 처리는 정밀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DC를 내가 설계하고 싶다. ADC 1 LSB가 1mV다. 근데 여기서 변하는 요 채널 차지 인젝션에서 변하는 양이 한 5mV다. 그러면 이미 1mV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하 양 자체가, 이 에러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채널 차지 인젝션 효과가 있고, 그거를 이제, 채널 차지 인젝션이 있을 때, 여기에 그 효과를 보게 되면, 원래는 V인을 샘플링하면, V아웃이 이 점선 부분이 나와야 돼요. 이상적인 샘플링 회로는 그냥 출력 입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채널 차지 인젝션이 있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 전하가 이쪽으로 와서 양단 사이 변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여기 수식이 좀 틀렸는데 E가 여기 들어가야 돼. E가 이 분모에 ECH가 들어가야 돼요. 이 채널 차지의 반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2분의 WLCOX가 되겠고 그게 equal CH에다가 델타 V. Q는 CV니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양단 사이에 베리에이션을 야기시키는 그 양은 그래서 여기 그거 나누기 CV가 돼요. 요거 요 나누기 E가 채널 차지가 되겠고요. 그거 나누기 CH라면 여기서 변하는 델타 V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어레인지를 하게 되면 V 아웃이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이것만 있어야 돼요. V인만. 근데 이 채널 차지에서 요만큼 기울기가 변해요. 기울기가 변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옵셋도 생겨요. 옵셋이 이만큼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안은 굉장히 명확하죠. 이게 이제 DC 옵셋, 게인 에러가 생기고 여기서 DC 옵셋이 생기게 되는데 줄이는 방안은 당연히 CH를 크게 큰거 써주면 돼요. 항상 아날로그에서 회로에서는 원리는 똑같았죠. 채널 랭스 크게 해주고 여기 샘플링하는 큰거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채널 차지 약간 들어봐야 뭐 변하는 양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근데 그게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캐피시턴스는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어떻게 좀 캔슬할 수 있을까 이걸 보게 되고, WL을 키워주면 당연히 에러가 커져요. 에러가 채널 차지에서 나오는 에러가 커진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클락 피드스루라는 현상이 있어요. 스위치를 쓸때 그냥 스위치를 온오프를 그냥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이제 캐피시티브 커플링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VDD에 있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게 되면은 캐피시턴스는 요 INCV DVDT이기 때문에 요 순간에만 얘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 전압을 끄기 위해서 하이에서 로우로 내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전압은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 캐피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 내려가게 되는 양은 캐피시터의 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저항은 이게 요거 분에 요게 되지만 캐피시턴스는 요거 나누기 요게 분자에 요게 들어가고 분모에 요두개 합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찌됐건 델타 V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스위치를 두고 거기에 스위치의 게이트를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캐피시턴스 양단사의 전압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거를 클락 피드스루라고 하죠. 클락이 피드스루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가는 걸 피드스루, 통과하는 거를 뒤로 가는 걸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클락이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 거를 클락 피드스루라고 부르는데 역시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거는 W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양이에요. 물론 여기도 증가가 되지만 이게 도미넌트 하다고 보면 W 사이즈를 키워주면은 클락 피드스루도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가 들어가는 회로, PLL에서 차지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ADC에서 샘플링 회로라든지, 계속 그, 클락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클락 피드스루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얘를 줄이든지, 아니면 역시 CH를 키우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멀로이즈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샘플링하는 스위치가 있으면은, 요 스위치가 온저항이 있죠. R온 저항이 있어요. R온 저항이 있고 여기 캐피시턴스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스위치가 켜졌을 때 R온 저항이 보이는데 그 R온 저항과 여기 캐피시턴스의 두 개를 결합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캐피시터 양단 사이에 이 저항에 의해서 발생한 노이즈가 캐피시터 양단 사이에 보여요. 이걸로 서멀로이즈가 보이죠.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KT over C 노이즈예요. K라고 하는 건 컨스턴트고, T, 온도죠. KT over C 노이즈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C에 반비례하는 양이 보여요. C에 반비례하는, 노이즈가 보여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에서 샘플링을 하는 회로들이 있을 때 C를 키워줘야 돼요. C를 키워줘야 샘플링할 때 발생되는 노이즈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ADC 회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그마 델타 ADC를 설계한다. C가 굉장히 커져야 돼요. 10펜토 이상, 수십 펜토로 커져야, 아니 수십 피코로 커져야 돼요. 수십 피코패럿 이상으로 커져야 된다. 왜냐? 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이거는 이 RC가 있지만 원래는 이 저항에 의해서 발생된 노이즈는 4KTR이지만 PSD가 캐피시터 양단사에서 보이는 거는 4KT 이 저항과는 무관하게 이 저항에 있는 노이즈가 이쪽으로 필터링 돼서 나타나는 게 KT over C 노이즈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아날로그 에러에서 그 캐피시턴스가 들어갈 때는 로우 노이즈로 설계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키워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LL 루필터를 사이즈가 있다. 루필터를 너무 작게 쓰면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하튼 더미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거죠. 더미 스위치.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특히 이제 신입생이나 같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회로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쉬운 걸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뭔가 거창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더미 이 채널 차지를 어떻게 하면 캔슬할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여기서 채널 차지들이 이쪽으로 캐패시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스위치가 꺼져가지고 이쪽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면 그 순간에 이 채널 차지를 흡수할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쵸? 채널 차지를 흡수할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 얘가 꺼지는 순간에, M1 꺼지는 순간에 켜지는 트랜지스터를 옆에다가 두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M2 트랜지스터가 여기서 꺼지면서 채널 차지가 이로 나오는 거가 M2의 채널을 형성하는데 그대로 흡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채널 인젝션을 캔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하나만 두지 말고 아날로그 스위치를 썼을 때 채널 차지 인젝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대신 이거랑 이거는 반대 페이지가 돼야 되겠죠. 얘가 꺼질 때 얘가 켜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사이즈 B가 중요한데 여기 채널 차지의 반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사이즈가 이쪽은 채널 차지에 전부 기여를 해야 되니까 W2가 이 트랜 사이즈가 이 트랜 사이즈의 반이 되어야 돼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이게 더미 스위치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인젝션 돼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 기본적으로 이런 더미 스위치들은 항상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채널 차지 인젝션. 이게 클락 피드 스루에도 영향이 있어요. 왜 클락 피드 스루에도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더미 스위치를 옆에 써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캐패시티브 커플링을 통해서 이게 내려가려고 했던 거가 얘는 라이징이 되죠. 클락 반은.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려고 한 성분과 올라가는 성분이 서로 캔슬된다 이거죠. 그래서 클락 피드 스루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스위치를 쓸 때 여하튼 더미 스위치들을 사용을 하는 게 클락 피드 스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DC 회로를 설계할 때 샘플링 회로를 설계한다. 그러면 그냥 스위치 하나 이렇게 엠머스로 샘플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샘플링하게 되면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더미 스위치는 그냥 그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을 잘 여기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MOS 스위치를 써주게 되면 아까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여기서 이제 CMOS 스위치는 채널이 NMOS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이고 PMOS 같은 경우는 홀이니까 이 두 개가 여기서 상쇄가 된다 이거죠. 상쇄가 되고 여기서 재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CMOS 스위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완벽한 캔슬레이션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완벽하게 캔슬레이션 될 조건은 NMOS의 채널 차지랑 PMOS의 채널 차지가 같을 텐데 이게 설사 모빌리티를 모빌리티 차이를 맞추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요 레벨이 여기서 채널 차지라고 하는 게 여기 VGS-VTH에 비례하고 여기도 VGS-VTH에 비례하는데 요게 같을 수가 없어요. 요거랑 요게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V인이 변함에 따라서 완벽한 차지는 안 되고 캔슬레이션은 안 되고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 그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샘플링 할 때 많은 부분 하는 것들이 V인과 V인1과 V인2가 있으면 이걸 디퍼런셜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 특히 샘플링을 디퍼런셜로 대부분 많이 해요. 왜냐, 디퍼런셜 샘플링 하면은 입력이 자연스럽게 디퍼런셜이 들어오는 거 플러스 여기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채널 차지들의 효과가 설사 있다. 여기 채널 차지에서 여기서 델타 V만큼 여기 변했어요. 여기도 같이 변한다는 거죠. 같이 변하면 두 개를 빼주면은 서로
캔슬레이션 된다. 근데 역시 앞에랑 같은 이유로 완벽하게 캔슬레이션 안 돼요. 왜냐면은 디퍼런셜 신호기 때문에 이 두 개 레벨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차동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V1, V2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디 이펙트 때문에 이거의 스레쉴드 볼테지도 같지가 않아요. V1, V2가 달라지면. 그래서 여기 이제 바디 이펙트하고 이 두 입력의 차동 입력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캔슬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디퍼런셜 회로 샘플링은 거의 기본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스위치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앰플리파이어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스위치 캐패시터 회로, 아날로그 회로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아까 보셨던 앞에 스위치를 그 이용을 해주는 경우죠. 여기다가 그 특히 이제 시그마 델타 ADC라든지 혹은 뭐 그 스위치 캐패시터 필터라든지 이런 타입들은 전부 이런 그 스위치하고 캐패시턴스를 많이 사용해요. 모스 스위치하고 캐패시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개 트랜지스터들이 있어요. 스위치들이 있고 이 스위치들을 두는데 이 스위치들을 컨트롤할 때 켜고 끌 때 이런 식으로 켜고 꺼요. 파이 1, 파이 2, 파이 1, 파이 2, 파이 1 이렇게 두 개를 교대로 켜고 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전화들이 이쪽으로 덤핑 되죠. 전화들이 이렇게 덤핑 됐다가 다음에 파이2가 켜지면 이렇게 나갔다가 한번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화들, 여기 들어오는 전화들과 델타 Q1과 델타 Q2를 보면은 각각 파이1과 파이2 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그러니까 순간적인 매 순간순간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걸 한 주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전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류를 보게 되면 그 전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I라고 하는 거는 델타 Q 나누기 T예요. 그렇죠? Q는 IT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T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냐? 요거를 켜주는 구간이에요. T라고 하는 건 요거를 켜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델타 Q1 동안에 델타 Q1 나누기 T, 델타 Q2 나누기 T를 계산하면은 C에다 V1-V2 나누기 T가 돼요. 여기서 대입하면. 그럼 이걸 뭘로 볼 수 있냐면은 V1-V2라고 하는 양단사의 전압이에요. 양단사의 전압. 이걸 크게 한 덩어리로 보면 V1-V2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물론 쭉 컨티뉴어스하게 흐르는 건 아니죠. 한번 이쪽으로 흘렀다가 일로 흐르는 건데 어쨌든 크게 한 주기별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V하고 I 사이의 관계니까 요 나머지 요 C, T 나누기 C를 저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항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T 이거는 클락킹하는 클락의 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누기 C, 캐패시턴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스위치, 무스펫을 이용한 스위치하고 캐패시턴스를 이용해가지고 저항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을. 이거를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로 구현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항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등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회로하고 저항하고 같은데 그 저항값은 누가 결정하냐면 T하고 C로 결정을 해요. T over C로.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저항 하나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아날로그에서는 공정 3%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했죠. 그래서 R하고 C가 있으면 공정에 의해서 변하는 게 좀 월스트하게 보면 거의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도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저항을 내가 1kΩ짜리를 설계해 놓으면 반도체 공정을 해서 나오는 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R하고 C가 C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RC를 그냥 이제 만약에 RC 곱에 의존하는 회로를 설계하게 되면 그냥 설계하게 되면은
각각 20%씩 변하면 거의 한 40%씩 변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워스트하게 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필터를 설계하면은 컷오 프리퀀시가 40%씩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주는 회로들이 필요해요. 아날로그 회로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스위치 캐피시터 회로를 구성하면은 R하고 여기서 R을 이렇게 구현하면은 또 다른 C를 가지고 같이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RC 타임 컨스턴트를 가져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T 오버 C1 또 다른 C2가 되면은 이게 C2 오버 C1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C2 오버 C1. RC 필터를 설계한다는 경우를 가정을 하면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저항을 내가 구현할 때 C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또 다른 C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B에 의존하는 회로가 된다는 거죠. B. 그러니까 C2 오버 C1. 그러니까 각각은 베리에이션이 심해요. 플러스 20% 변하더라도 얘가 20% 변하면 얘가 20% 변해요. 똑같이. 똑같은 공정에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얘가 따로 변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이와 같이 B에 의존하는 회로 C2 오버 C1, R2 오버 R1을 설계하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메소드인데 그래서 스위치드 캐피시터, 스위치드 레지스터를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저항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회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C2 오버 C1에 의존하는 그런 필터라든지 혹은 시그마 델타 모듈레이터라든지 여러 회로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회로 설계를 하실 때, 아날로그 회로 설계하실 때 뭐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잘 나온 회로는 누구나 다 설계를 할 수 있다. 누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계할 수 있는데 안정된 회로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C2 오버 C1으로 의존하는 회로 설계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시간상 요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은 계속 이제 적용하는 거는 이제 요 강좌 범위 바뀌지만 그러면 이제 RC가 필요하면은 여하튼 RC 회로가 있으면은 여하튼 RC 회로에 R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설계하는 그 인테그레이터 혹은 필터가 아날로그 회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터치에도 사용되고 필터에도 사용되고 뭐 센서 곳곳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R하고 C를 쓴 인테그레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인테그레이터의 그 전달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V인분의 V아웃을 구하게 되면은 이 수식에 의해서 SR1C2분의 1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듯이 R하고 C는 그냥 공정에서 구현하면은 뭐 한 20%씩 변한다.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터 특성이 확확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 저항 대신에 요거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RC 곱이 이렇게 안정적인 값이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값이 된다는 거가. 그래서 회로들을 보시면 이제 스위치드 캐피시터 회로 보시면 처음에 보실 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원리만 알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 대신에 이 회로를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 저항 양단 사이가 여기에 되는 거고 그 사이에다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스위치 두 개에다가 캐피시터 하나다. 를 구현하면 그게 이거는 액티브 RC라고 불러요. 액티브 RC. 왜냐하면 액티브 OPMP하고 RC를 쓴 인테그레이터 혹은 필터가 되는데 여기를 저항 대신에 아까 보신 스위치 두 개랑 캐피시터로 바꾸면은 스위치드 캐피시터 필터라고 부르죠. 스위치드 캐피시터 인테그레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원리에서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뭐 모스 소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성들하고 거기에 이제 크게 모스 소자를 쓸 수 있는 게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스위치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모스 캐피시터를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저항의 역할을 하는 데를 쓸 수 있다. 캐피시턴스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 심지어는 MOSFET을 이용해서 인덕터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인덕터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걸 액티브 인덕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아날로그 집적 교류에서는 가능하면 MOS 트랜지스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권장이 된다. 왜냐하면 가장 만들기 쉽다, 가장 매칭을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좌 범위는 바뀐데,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회로의 기초를 공부하실 때,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여기 C1, C2의 그 매칭 특성이에요, 매칭. 그래서 이 설계하실 때는 뭐 여기 있는 C를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그냥 C, 1피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 매칭 특성은 레이아웃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매칭을 고려한 레이아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서는 다 포함 못했지만, 이제 라자비 텍스트북에 레이아웃에 관한 이슈도 잘 나와 있어요. 뒤에 한 14, 15장 부분에. 그래서 그거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스 소자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설계하신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뼈대가 중요해요. 뼈대. 뼈대를 라는 의미는 이 회로의 동작점. 동작점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어요. 동작점. 회로가 동작점 중심을 딱 잡아줘야,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증폭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는 이 바이어스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구성할 때, 여기에 뭐, 항상 일정한 DC 전류를 흘려줘야, 이 트랜지스터가 사추레이션 영역에서 원하는 전류를 흘리면서 동작을 할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전자회로 때 1, 2에서 많이 배우신 거죠.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콰이어센트 포인트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전류원들이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류원으로 표시한다는 거는 실제 이 전류원은 Saturation 영역이 전류는 쓸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를 두고 게이트 바이어스를 고정하면 이게 전류원이 되는 거죠. 전류원이 된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채널 랭스 모션 이펙트 때문에 양단 사이의 전압이 변하면 전류도 변하는 거여서 이상적인 거에는 벗어나지만 어쨌든 전류원으로 쓸수 있다. Saturation 영역의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실제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죠. 구현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동작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동작점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은 특성이 다 바뀌어요. 트랜스컨덕턴스 GM도 바뀌고 R도 바뀌고 스윙할 수 있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전류원을 설계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전류원을 설계해야 되냐면은 전압에 무관한 공정에 무관한 온도에 무관한, 그런 의존성이, 무관하다는 건좀 그렇고, 저기 낮은, 디펜던시가 낮은, 그런 회로들을, 그런 바이어스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 두고 바이어스 딱 전압 0.7인가 하면 특정 포인트에서는 맞출 수가 있어요. 전류를 내가 100마이크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전류원과의 매칭 이런 걸다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강좌 범위 바뀌긴 한데, 그이 모든 트랜지스터들 M1 이게 증폭 소자죠. 증폭하는 소자. 그다음에 I1 소자는 여기는 전류원이에요. 이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그 Saturation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순간 잡음원이에요. 잡음원. 이 트랜지스터들은 모든 소자는 자기가 원하는 GM을 공급하는 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잡음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잡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잡음이 출력 쪽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류원을 설계할 때도 잡음을 줄여야 돼요. 잡음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역시 잡음을 줄이는 방안도 채널 랭스 L을 키우는 방안이에요. 키워야 잡음이 줄어들었어요. 플리커 노이즈라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안 쓴다, 이거 실제는. 왜안 쓰느냐? 여기 전압을 내 인가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것 중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VDD 못 믿고, 스레셜드 볼티지 못 믿겠고, 공정이 변하고 다 바뀌면. R0R2의 B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어요. R0R2의 B는. 레이시오니까 믿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뭐도 못 믿냐? 모빌리티도 못 믿어요. 모빌리티도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좀 더. 그래서 소자가 이게 고온으로 가면은 모빌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전류가 떨어진다. 떨어져요. 그쵸?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겠어요. 여기 이 옥사이드 두께도 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사이즈도 변해요. W하고 L, 모스 소자에 W하고 L도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이게 낮아지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변한단 말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대부분 로보스탄 안 하려고 회로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준 발생기를 만들어요. 기준 전류 발생기를. 이거는 좋다는 의미는 뭐냐? 이 조건, PVT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회로를 만든단 말이죠. 그게 뒤에서 보시게 될 밴디그 레퍼런스 가지고 만든다 이거죠. 믿을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믿을 게 뭐가 있느냐? 에너지 밴드 갭은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밴드 갭 레퍼런스 회로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그 하나를, 근데 이제 항상 좋은 거는 그 안정적인 게 좋은데 너무 커요. 굉장히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아니 매 각각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만 똘똘하게 하나 잘 만들어서 다른 쪽 이렇게 복사해서 커런트 미러로 형태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모든 회사의 아날로그 회로들을 보면은 BGR이 항상 최소 한개 이상씩 있어요. 근데 그게 매 앰프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나를 잘 설계하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뭐 이렇게 전자회로 때 대부분 이거는 기본적인 커런트 미러 공부하셨으니까 커런트를 레퍼런스 커런트를 만들고 이거를 미러링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서로 묶어서 다이오드 커넥션이라고 하지 이거를 다이오드 연결을 한 다음에 미러링을 하면 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커런트 미러링의 기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인데 이두개 사이에 저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매칭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커런트 미러를 쓸때 역시 쓸때 쓰고 아낄 때 아껴야 되는데 써야 될 때는 커런트 미러에는 충분히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채널랭스 L을 큰걸 써줘야 둘 사이의 매칭 특성도 좋아지고 아웃풋 저항도 커지고, 그렇죠? 아웃풋 저항도 커지고 노이즈도 줄어들어요. 플리커 노이즈도 줄어들고, 그래서 노이즈나 매칭이나 아웃풋 레지스턴스 측면에서 커런트 미러에 들어가는 사이즈들은 키워야 된다. 얼마 정도가 좋으냐? 설계마다 다르지만 한 1마이크로 정도, L을 한 1마이크로 정도까지도 뭐 40나노 공정이어도 그 정도까지는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물론 이제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니까요. 1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전류를 이쪽으로 이제 기준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앤머스 쪽에 커런트 미러를 쓸 때는 이렇게 쭉 커런트 미러링 하면 돼요. 다이얼 커넥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옆에다가 연달아서 하면 되는데 PMOS 쪽에도 쓰고 싶어요. 이 특성을. 그렇게 되면은 M2, M3를 이용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서 이걸 커런트 스티어링 회로라고 하는데 방향 변환 회로죠. 그래서 M2, M3를 통해가지고 같이 한번 방향 변환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은 이거는 커런트 싱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커런트 싱크. 빼내는 쪽, 그라운드 쪽으로 이건 커런트 소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커런트를 공급하는 쪽이니까 커런트 싱크하고 커런트 소스를 내가 방향 전환을 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양단 사이 M1, M2가 양단 사이 전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라는 거죠. 요거 이제 하나의 예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회로에 있는 대부분의 텍스트북이 이렇게 잘 표현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안 나는 이유는 이왕이면 좀 심플리파이해서 핵심 부분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회로들은 이렇게 다 돼요. 여기 이제 뒤에서 보실 디퍼런셜 회로가 이게 디퍼런셜 회로예요. 그렇죠? 밑에 커런 소스 있고 그다음에 입력단 있고 위에 뭐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커런 소스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회로 도어를 그릴 때는 이것만 그려요. 텍스트북에서는. 이걸 커런트 소스라고 그리고 혹은 트랜지스터로 그리고 여기도 커런트 소스를 그리고 혹은 여기를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그리면 여기를 그냥 VB라고 해요. 그냥 바이어스 VB라는 의미로 V의 소문자 B, 1 혹은 몇 개가 있으면 VB1, VB2 이렇게 컨스턴트한 전압을 의미하는 걸로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회로를 설계하고 구현할 때는 여기 보여지지 않은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 커런트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이쪽에 따서 쓴다라는 거가 되겠고 커런트 B는 사이즈의 B로 결정되죠. 그래서 여기 사이즈 B 유닛이 있으면은 그거의 2배짜리 2배를 해주게 되면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라고 하면 이거 20마이크로 5배 주면 50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래서 레퍼런스 전류를 얼마나 쓰는 게 좋으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많이 쓰는 전류들이 대략 한 10에서 100마이크로 암페어 사이를 써요. 그렇죠? 1마이크로 써도 돼요. 1마이크로짜리. 왜냐면 저전력으로 설계해야 되니까 1마이크로짜리 내가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가 1마이크로짜리를 쓰면 역시 삼포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베리에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10마이크로 이상을 써요. 10마이크로 암페어 이상 정도에서 한뭐 50마이크로 쓰는 회사도 있고, 그거는 다 전략에 따라서 달라요. 100마이크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이 바이어스 커런트는 가지는 의미가, 요거 이제 증폭기예요. 디퍼런셜 앰프인데, 디퍼런셜 앰프에 액티브하게 증폭을 하는데 사용되는 전류는 이거예요. 동작점을 잡아주는 전류는 요거죠. 요게 되는데, 이쪽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낭비하는 전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물론 중요해요. 굉장히 중심을 잡아준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한 10마이크로에서 한뭐 수십 마이크로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항상 줄줄줄 이쪽으로 흐르는 그런 전류라고 볼 수가 있죠. PMOS 쪽으로 내가 커런트 소스를 구현하고 싶으면 한번 방향 한번 바꾸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게 두 개가 서로 이 양단 사이 전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천연소 모듈션 이펙트가 없으면 두 전류가 서로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을 수가 이게 없다. 그래서 요 전류하고 이 전류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게 이제 사이즈를 천렌스 L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실제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제 보통 회로 설계를 할 때는 하이라키컬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대놓고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회로도를 설계할 때는 이거를 하나의 셀로 만든다 이거죠. 이 케이던스 이제 실습 해본 분들은 여기 이게 하나의 셀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셀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내에서 요 전압만 이렇게 인가하면 이게 신경을 잘안 쓰면 요 천렌스 L이랑 요 천렌스 L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항상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기서는 수식인데 천렌스 L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여기서 천렌스 모듈션 이펙트 때문에 이게 서로 저게 될 수가 있다. 남다가 0이 아니면 VDS 양단 사이의 전압이 달라지게 되면은 전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요 사이즈를 아무리 매칭을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류에 이제 정확도를 올리는 그런 방안이 이제 있고 이제 지금까지 기본 토폴로지에 대해서 봤었는데 실제 증폭기 내에서도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 증폭단에서도 그렇고 바이어스를 공급하는 바이어스 회로에서도 그렇고 이제 캐스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아날로그 회로에서 그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캐스코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코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웃풋 저항을 키워주기 위한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 두 전류 원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양단 사이의 그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 그 양이 남다에서 결정이 돼요. 남다는 아웃풋 저항의 역수였어요. 아웃풋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아웃풋 저항을 키워주려면은 남다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아웃풋 저항을 키워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커런트 매칭을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캐스코드를 해주게 되면은 아웃풋 저항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까는 레퍼런스가 있고 이게 그다음에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이쪽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단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단을 쌓아가지고 아웃풋 저항을 키워주게 되면 효과가 이 양단 사이 전압이 설사 좀 바뀌더라도 여기하고 여기가 좀 달라지더라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요. 캐스코드를 하면. 그래서 뒤에 이제 수식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캐스코드부터 내용이 좀 달라지고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증폭기에도 그대로 캐스코딩을 해서 폴리드 캐스코드나 텔레스코픽이나 이제 이런 내용들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캐스코드가. 네, 그래서 요 요부터는 이제 점심 식사 후에